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은 비가 또 옵니다. 위에 지방은 또 눈이 되어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 아래 지역은 또 이렇게 비가 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아이고, 우리 다육맘들 또, 날씨가 변동이 심해서 우리 다육맘 꽃맘들이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 급 추워진다고 그래서, 요게 또요 아이스박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또, 며칠 또 갇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날이 조금 풀릴 때까지. 이렇게 작은 수선화가, 이렇게 비를 맞고 물방울을 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봅니다. 요 다육이도 이쁘죠. 저희 집 창들은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갇혀서 삽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제가 또 크게 키우는 성량이 아니라 여기 보이죠? 좀 사각화분 큰 화분에 키우는 아이들도 몇개 있어요. 그래도 다 대부분 한 10cm 내외, 그리고 작은 분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그 와중에 또 비를, 비보약 조금 먹여보려고 또몇개 이렇게, 또 번갈아가면서 내놨습니다. 이 너구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은 비가 또 옵니다. 위에 지방은 또 눈이 되어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 아래 지역은 또 이렇게 비가 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아이고, 우리 다육맘들 또, 날씨가 변동이 심해서 우리 다육맘 꽃맘들이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 급 추워진다고 그래서, 요게 또요 아이스박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또, 며칠 또 갇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날이 조금 풀릴 때까지. 이렇게 작은 수선화가, 이렇게 비를 맞고 물방울을 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봅니다. 요 다육이도 이쁘죠. 저희 집 창들은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갇혀서 삽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제가 또 크게 키우는 성량이 아니라, 여기 보이죠? 좀 사각화분 큰 화분에 키우는 아이들도 몇개 있어요. 그래도 다 대부분 한 10cm 내외, 그리고 작은 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러블리 로즈가, 겨울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물도 잘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내일이 비 오는 바깥에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제 물을 좀 머금고 조금 통통해지고 있네요. 이제 겨울 동안 이 아이스박스 속에서 고생하면서 지냈는데, 조금 며칠 좀 따뜻하다가 또 이제 마지막 추위일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이렇게 또 갇히는 신세가 될것 같습니다. 며칠만 견디면 이제 또 진짜 봄이 오겠죠. 오락가락하는 봄인데 이제 진짜 봄이 올 거예요. 야, 이 파랑새예요. 무었죠? 얼굴이 작아지고 지금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쁘죠? 베론트라는 아이예요. 지금 꽃대를 막 4개, 5개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근데 활짝 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햇살이 부족하니까. 이 아사로나 티를 보세요. 꽃볼도 크거니와 꽃이 정말 질 줄을 모르네요. 너무 탐스럽고 또 꽃을 오래 보여주니까 더 제가 좋아합니다. 이 뒤에 칼란디바도 외목대 엄청 튼실하죠. 이렇게 꽃을 많이 달아줘서 예쁩니다. 시클라멘 여전히 이 작은 시클라멘은 정말 얘는 지금 꽃이 엄청 오래 가요. 또 꽃들도 짱짱하고 잎들도 작죠.
잎들이 크지 않아요. 잎이 작으면 꽃도 작고, 잎이 크면 꽃도 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연잎 베고니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가 테이크아웃 컵인데 제가 물을 주고 해서 밑에 물을 새까맣게, 그죠? 흙이 젖어 있으면 새까맣잖아요. 이 정도에서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요. 꽃을 정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꽃이 시작해서 어떻게 피냐면, 꽃들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꽃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베고니아, 우리 키워보시면 꼭 빨간색을 짙은색으로 꽃을 피우잖아요. 이거는 연한 색, 아주 연한 핑크색으로 꽃을 피우는데요. 어쩜 이렇게 피워줄까 신비스러울 정도입니다. 요 끝에 보죠. 끝에 아주 작은 노란색이 보이죠. 이렇게 하나씩 피워가고 변해가는 모습이 정말 자연의 신비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작은 모습들이 이렇게 크게 변해간다는 거. 그죠? 너무 신비스러워요.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가 이렇게 꽉 찼는데 분갈이 해준다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걸어두니까 자리 차지도 안 하고 해서 그냥 차일피일 또 미루고 있네요. 이 아이, 리갈이나 랜디 이런 아이들이 키우기도 쉽고, 꽃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랜디 제라늄을 제가, 중품, 대품에 가깝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커요, 제법. 화분 사이즈가 뭐 15cm 이상이니까 좀 크죠.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들여놓고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 그냥 우리 제라 분갈이는 저는 어렵게 생각 안 하거든요. 흙도 그냥, 거목산업사 흙에다가, 그냥 그 계피가루만, 계피가루 노란 것이 계피가루예요. 섞어서 그냥 다른 거안 섞고 그냥 쓰거든요. 이 아이 화분 상태는 어떤지, 흙속 상태는 어떤지 한번 털어볼게요. 보통 그 사원에서나 꽃집에서 바로 오게 되면 이흙 상태가 우리들이 집에서 쓰는 흙이랑 다르죠, 많이. 피트모스나 이런 굉장히 보드라운, 정말 뭉치는 그런 흙에 키우거든요. 우리들이 집에서 그대로 키운다면, 특히나 베란다 같은 경우는 과습으로 정말 가기 딱 좋은 그런 상태예요. 이 아이가 지금 꽃도 많이 달려있고, 꽃을 또 피워야 되니까, 지금 지피산목이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이런 거 살살 그냥 조금만 묶여져 있는 것만 좀 털어내고, 뜯어주고요. 너무 묶여져 있으면 아무래도 그러죠. 피트모스라고 아주 부드러운 이 갈아놓은 나무 껍데기 같은 걸 말하자면 갈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야 애들이 뿌리 활착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농원이나 그런 데서 많이 쓰죠. 근데 저희는 그냥 조금 섞어 쓰거나, 삽목할 때나 뭐 이럴 때 쓰거나 하지 거의 쓰지 않잖아요. 뿌리들이 엄청 약해요. 집에서 우리 키워보면 뿌리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꽃 너무 털면 또꽃 보는데도 지장이 있고 해서 그냥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묶여져 있는, 완전 뭉쳐져 있는 것들 조금만 털게요. 그 대신 영양으로 이 노란 알갱이 많이 들어있네요. 그냥 화분은 그 화분에 그냥 쓸 거예요. 약간 길쭉한 화분이라 저희 집 환경이랑도 맞아요. 자리 많이 안 차지하죠. 약간 길쭉해야지만. 이 정도로 한 절반 정도는 털어냈어요. 잔뿌리만 있어요. 굵은 뿌리가 별로 없고. 그래서 밑에 흙을 먼저 채워주고 연탄가리 형식으로 그냥 흙만 채워줄게요. 너무 무리스럽게 털면 이 꽃들이 또 한창 꽃 피고 있는데 꽃들한테 물이 주면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 주면 애들이 꽃을 못 피운답니다. 아래 물받침도 될겸 해서 난석이랑 이렇게 섞인 굵은 마사 한번 넣어줬습니다. 흙을 좀 넣었고요. 밑에 일부 흙을 넣었습니다. 미리. 꽃이 있는 아이들은 거의 제라늄뿐만 아니라 다른 꽃이 있는 아이들은 흙을 너무 탈탈 털거나 하면 몸살을 엄청 하고, 또 달려있는 꽃들도
제대로 못 피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엽들도 좀 정리를 해주고요. 아래쪽 하엽들은 어차피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정말 진짜로 하엽이 될 거예요. 조금 아래쪽은 많이 좀 떼줘도 통풍에도 좋고 영양 손실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제가 흙을 항상 좀 많이 채우는 경향이 있어요. 다육이 키우다 보니까 물론 정말 조금만 채우겠습니다. 화분 깊이도 있고 저는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좀 지지대 같은 걸 뿌리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항상 지지대를 좀 의지하라고 지지대를 이렇게 꽂아준답니다. 그리고 물 주고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또 짱짱해지니까. 이렇게 물 흠뻑 주고요. 흙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습에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화분을 크게 쓰지 않고요. 화분이 다육도 그러지만 이 재라들도 과습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너무 화분 큰 화분보다는 조금 적당한 좀 작다 싶은 몸집보다 좀 작다 싶은 화분을 써주면 대비해서 조금 과습에서 해방을 좀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거의 저는 화분을 뭐 12호 거의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아주 제품들만 조금 한 15까지는 쓰고 있는데 대부분 뭐 12호 거의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대비 분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너무 크게 쓰면 과습이 약해지고 흙 많이 넣으면 과습이 약해지겠죠. 이제 여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좀 강한 여름에 무난한 아이들이라 해도 과습에서 제라늄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면 과습에서 해방이 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만큼 신경을 쓰는 만큼 아이들 보내지 않고 잘 키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야, 이쁜 작은이가 꽃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더 많이 핀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